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3년도 에이스 아트페어 서울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는 1회 때는 인사아트 프라자 1층부터 5층까지 정관해서 좀 성대하게 했었죠. 이번 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기총회를 통해서 원래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1회 때 저희 에이스 아트페어가 워낙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회원들과 함께 또 임원들과 함께 대화한 후에 2회 에이스 아트페어를 마루아트센터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마포 한국미술협회에서 주관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점들은 이제 장소 섭외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고 그 외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장으로서 앞으로 또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코엑스나 예술의 전당 그리고 세태 이런 공간에서 에이스 아트페어를 좀 멋지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국내 작가, 해외 작가 이렇게 교류 형태로 해서 티아프나 프리즈나 바젤 뭐 이런 외의 어떤 신진 작가나 위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해서 메이저 이제 화랑이나 메이저 페어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페어를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작품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관객들이 어제 이제 작품 디스플레이 할 때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좋았고 내년에는 더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머릿속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작년 전시는 각 층에 1, 2, 3, 4, 5층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한 공간에서 동시에 열리니 좀 어려움도 없고 또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좀 편리한 것 같아요. 하여튼 재밌게 임원들과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재밌게 페어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